123차 비행 이륙. 미국 로키드 마틴 미치도록 후회. KF-21 전투기 첫 실전 투입 합격. 뒤늦게 협상 보내왔지만 이미 끝났다. 점유율 1%도 없어진 로키드 마틴 상황.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중에서 처음으로 무장 능력을 시험했다. 기관포를 쏘고 유사시 적진을 향해 날아갈 미사일이 전투기에서 제대로 분리되는지 확인했다. CJ-1호기 최초 비행 이후 8개월여 만에 공격 능력을 일부 입증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전투기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와 함께 K-방산의 해외 진출 확대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CJ-2호기는 이날 오전 10시 54분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을 이륙해 낮 12시 9분까지 약 75분 동안 남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번 비행에서는 동체에 장착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 시험탄에 대한 무장분리를 시험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항공기에서 무장이 분리될 때 외부 간섭이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어 CJ-3호기는 오전 11시 18분부터 낮 12시 32분까지 약 74분간 남해 상공에서 100여 발의 공중 기총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기총 시스템의 성능과 발사 시 항공기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사청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발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19일 첫 비행 이후 올해 1월 17일 첫 초음속 비행 2월 20일 복자식 시제 4호기 비행 성공을 거치며 항공기의 안정성을 검증해오고 있다. 이달 4일에는 국내 개발 AESA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첫 비행에 이어 9일에는 야간 비행에도 나섰다. 비행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주요 장비와 무장을 하나씩 통합하며 온전한 전투기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KF-21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및 기총에 대한 시험을 통해 무장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사청은 중장기적으로 국산 무기들을 KF-21의 단계별로 체계 통합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GPS, 위성항법 시스템, 유도폭탄 KGGB와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철용 공대지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개발에 착수한 공대함 II 유도탄과 한국형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도 KF-21에 장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달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방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2. 권역별 허브 구축. 방산 4강 천병, 락인 효과 높여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노후화된 무기체계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K-방산 판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동북부 유럽뿐 아니라 북미 아태 지역 중동 등을 중심으로 국방 예산이 확대되는 중으로 올해 글로벌 무기 획득 예산은 6,800억 달러, 약 88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 대비 1,500억 달러, 약 195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32년 7,500억 달러, 약 974조 원까지 높아지는 등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약 780조 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 가격 납기와 군수 지원 및 기술 이전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방 진영의 경우 우크라이나로 보낸 전력 공백을 만회하는 것에 리소스를 투입하는 중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지역의 수요를 채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수주 기준 17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FA-50 경공격기 K2 전차 엔진 탄약류 소총류 등을 중심으로 수주 잔고를 채우고 있으며
K9 자주포와 천무를 비롯한 무기체계를 앞세워 기록을 경신한다는 방침이다. KIET는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 4강에 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거점 국가 확대 및 틈새 시장 공략 강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야전 배치 및 운영 유지까지 30년 가까이 사용하는 방산 수출 특성상 낙인 효과를 극대화하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핀란드, 이집트, 콜롬비아 등 15개 이상의 허브를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의 성능 개량 및 절충교역 수출금융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방 드론 로봇 우주를 비롯해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국방 5대 신사업 위 경쟁력은 5점 만점에 2점 9점으로 조사되는 등 퀀텀 점프 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무기체계 대두 등 미래전장의 환경에 맞게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페이스X, 안두리를 비롯한 미국 업체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국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및 메타버스 기술 등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건설 금융을 비롯한 분야와 패키지 딜로 구성하는 방식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며 연구개발,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미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미 항모강습단장 니미츠 갑판서 회견. 한미일 3자 훈련 계획. 북한이 대남 타격용 전술핵 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28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국 항모의 국내 입항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이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인 항모가 이렇게 자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한미 방위태세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니미츠함 입항을 계기로 조만간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니미츠함이 속한 미 제11 항모강습단 크리스토퍼 스위니 단장은 이날 항모선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면서 훈련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키울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태평양의 동맹들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3국 훈련은 다음 달 초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지난해 9월, 10월에도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함께 3국 해상훈련을 했었다. 한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이날 비행 중 기총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앞서 초음속 돌파와 야간 비행 테스트에 이어 기총 발사 시험도 통과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라매가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기총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보라매 시제 3호기는 오전 11시 18분 이륙해 공중기총을 100여 발 발사하고 12시 32분에 지상으로 복귀했다. 보라매는 이날 비행 중 장착돼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해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무장분리 시험도 통과했다. 앞으로 KF-21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기총에 대한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4. SLBM 수직 발사관 10개, 세계 최고 성능 디젤 잠수함 건조 본격 착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수직 발사관 10개를 탑재. 현존하는 전세계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3600T급 장보고 배치, 선도함 기공식이 3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거행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해군 및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세대 격인 도산안창호함에 이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2세대 명품 거북선 장보고 배치 선도함 기공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첫 번째 블록을 건조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다. 장보고 배치는 2021년 8월에 군으로 인도된 도산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 개선으로 표적 탐지 및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수직발사관 수량이 6개에서 10개로 증가돼 SLBM을 이용한 은밀타격 능력이 강화된다. 방사청은 잠수함 추진동력원인 리튬전지체계, 해상표적 탐지를 위한 항해레이더, 각종 수중음향탐지 장비 등을 국내 개발로 추가 확보해 잠수함 기술 독립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